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마이티비의 철탑 24시 생중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져 왔고요. 지금 이 자리는 그 철탑, 농성하고 있는 철탑 아래 그 지원 텐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쌍용차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세 분을 좀 모셨습니다. 지금 제 왼쪽부터 그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역시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종탁 박사님, 네. 산업노동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이따 좀 오시면은 같이 결합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 모두 여기 한 번씩 이전에 와보셨죠, 다? 네. 그래서, 우리 전 의원님부터 오신, 와주셔서 좀 소감이랄까요? 말씀부터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너무 많이 네.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 지붕이 다 천막이 무너져 버렸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새 눈을 털어내느라고 잠은 못 잤지만, 천막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상균 지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고요. 빨리 내려오도록 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왔습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에 기획할 때는 구정설 안에 내려오시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근데 저희도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구정설이 코앞이라 그건 좀 난망한 문제입니다. 정호희 대변인. 오늘이 철탑 농성 77일째 잖아요. 오마이티비에서 이걸 뭐 기획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77일 옥새 파업을 했어요. 77이라는 숫자가 참 감감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설 전에 내려오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한진의 최강서 열사가 최강서 열사는 아직도 바닥에 누워 계시죠. 100일이 넘었어요. 현대차 울산 같은 경우는 아무런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뭐 민주노총의 목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빠르게 내려오실 수 있게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국회 본회의가 개회가 됐죠. 원래 작년 말까지 여야 합의대로라면 오늘 국정조사가 합의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2월 달에 예정되었던 혹은 예사 기대했던 국정조사는 현재로서는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셈이죠. 그리고 그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다시 시작하고 그다음에 쌍용차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고 그런 점에서 많이 죄송합니다. 그 은수미 의원께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사실상 국정조사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 은수미 의원님께서 그 민주당을 너무 우습게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 여쭙겠습니다. 좀 국정조사 사실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새누리당이 말 바꾸기를 했죠. 약속을 어겼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던 박근혜 당선인께서 사실은 뭐 국정조사를 거의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하시지만 아무리 야당이 소수라 하더라도 현재 127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6위는 여야 협의체가 구성에 대해서 운영이 되면 계속적으로 쌍용차 문제는 어찌됐든 조금씩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이 자료나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실 여론에서 우리가 밀렸거든요. 그 여론을 반전시켜낸다면 저는 국정조사는 여전히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몫이 굉장히 크고 여론에 밀렸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어떤 반전의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는 여야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노동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승 의원님은 이제 환노이시고 정승동 의원님은 이제 저 지경이시잖아요. 뭐 이게 상임위가 다르냐, 다르다, 다른 상임위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저 국정조사 문제 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오늘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협의체에서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국정조사를 끌어내는 노력을 그럼요. 그 협의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를 끌어내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쌍용차의 기본적으로 쌍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항구 대표는 이곳에 1월 4일날 와서 국정조사를 하면은 회사가 망한다 이러한 그 루머를 퍼뜨린 거죠. 사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또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국정조사를 하면은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정조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회사가 경영이 투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계 조작이나 투명하지 않는 회사 운영을 통해서 회사를 팔아넘기고 또 기술을 빼나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먹튀 상하이가 와서 사서 또 자기네 기술 빼갈 거 다 빼가고 이용할 거 다 하고 또 팔아넘기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 쌍용차의 그 신용도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잘못된 내용들을 좀 제대로 밝혀내고 그랬을 때에 대내외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쌍용차가 저렇게 이제 투명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잘못된 것들을 밝혀내므로 해서 회사가 정말 투명하게 잘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하겠구나 하는 그런 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면서 국정조사를 함으로 해서 회사를 살리고 또 노동자들도 다시 다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하는 그러한 그 단초가 저는 국정조사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목적과 얻어내야 되는 이러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 두 분 의원은 굉장히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경험이 되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뭐 물론 그 개원 협상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특히 현장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에 깔끔하게 국정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뭐 누구 의원님들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으니 민주노총 역시 뭐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지금 한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동현황 긴급대응 시국회의를 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정치권, 민주노총, 노동계 함께 풀어야 되겠죠. 전 의원님께서는 뭐 쌍용을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정책 실패가 있어요. 물론 이제 노무현 정권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과연 옳았던 것인가 이 매각 과정
그다음에 기술 유출 의혹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뒤늦게 밝혀졌지만 회계 조작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조현호 당시 경기청장 때 벌어진 야만적인 탄압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 되죠. 단순히 뭐 해고자들 몇 명 더 복직하고 이런 문제로서가 아니라 뭐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기업 문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짚어지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이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당선자 스스로 그분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생중계를 하면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눴고 여러분 오신 분들과도 얘기 나눴지만 특히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하노이에 계시면서 청문회 그리고 국감 이렇게 해서 쌍차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좀 보셨잖아요. 좀 이 자리의 대화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원인과 그 과정의 잘못된 지점들을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적당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글쎄요. 쌍용차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요. 저는 그냥 네 단어로 네 가지를 딱 정리를 합니다. 고의부도, 회계조작, 부당해고, 인권유린. 딱 요 네 가지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하이차가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고의 부도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부도가 아닌데 부도인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의혹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의혹을 이제 현실화 시킨 게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1조 3천억 원짜리 회사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5,170억 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마인드라가 5,22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 수준? 원래 가치 한 40%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천만 원짜리인데 한 400만 원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팔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 기초에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이 어려우니 식구들 몽땅 나가라. 그래서 전체 직원이 37% 정도를 잘랐죠. 약 3,000명 정도를 해고를 했고, 만약 이것이 조작된 장부에 의해서 해고된 거라면 부당해고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얘기를 들은 노동자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노라. 그리고 77일간 옥새 파업을 하셨던 분들을 공권력하고 용역을 투입해서 용역 비용만 60억 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토끼몰이를 했죠. 쫓아냈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혹은 기업은 이 사람들이 폭도다 이렇게 하고 내몰았던 거죠. 이것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었고 그것으로 인한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 길도 없고 폭도로 내몰리고 나서 생존이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다 보니 벌써 24번째 노동자께서 사망을 하셨죠. 사망을 하시거나 목숨을 끊는 그런 굉장히 사회적 아픔이 컸다. 이렇게 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뭐 노동 탄압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강제 진압 이후에 24명이 그 여파로 사망한 사람 이런 예가 있을까요? 있나요? 그런 예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유럽에서나 또 제가 노사관계를 공부하면서 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정말 그 노사 문화에 있어서 노사는 없고 노사 갈등만 있는 나라.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뭐 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는 항상 쓰고 버려도 되는 그러한 기계처럼 취급하는 우리나라 노사 문화에서 저는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60년대로 올라가서 보면은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는 모두가 희생돼도 괜찮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취급받지 못하고 기계로서 밖에 취급받지 못했던, 어쩌면은 기계보다도 더 취급받지 못했죠. 기계는 고장이 나면은 기사가 와서 고치고 기름도 붓고 새 걸로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내다 버리는, 그리고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장을 해도 노동자는 그 성장에 어떤 성과를 나누기보다는 노동자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저는 뿌리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세계에 뭐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뭐 알려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일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일보다 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운동사가 100년이 넘었지만은 사실 거기도 노동 탄압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노동에 대한 그 유린이라든가 인권 유린이나 노동자들의 탄압은 제가 비교해서 본다 하면은 이러한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쌍용차 문제가 사실 이게 노사 관계만의 노동자와 사용자와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보고 정치적인 문제를 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노사 문화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12위에 세계에서 OECD에서 한 12, 13위에 있지만은 이런 노사 문제, 노동 문제는 아마 제일 최하위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쌍용차 문제는 더 우리가 사회가 함께, 그리고 정치권도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문제의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 우리나라 이제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고 뭐 노동탄압 심하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쌍용차에서 이렇게 이 경찰 들어가서 강제 진압 들어가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특히 쌍용차에서 이렇게 24분이 그 후폭풍으로 후유증으로 이렇게 사망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굉장히 특이한 것 같다. 그래도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러한 일은 아마 그 전에도 없을 거고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그러한 아주 유일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많이 알려진 거는 우리끼리는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지만은 국민들 속에는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양구가 와서 한마디 뭐 국정조사하면 회사 망한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그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나도 노동자고 너도 노동자고 모든 우리 사회에 이루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이렇게 쌍용차나 한진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내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얼마나, 저는 그 우리나라 언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다뤄야 되고 좀 더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언론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좌파들이나 빨갱이들이나 무슨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 사회에서도 특별히 따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그 민주노조 운동이 90년도에 시작되면서 지금 30년인데, 지금 그 너무 그, 아니 20년이 넘었죠, 이제. 그런데 이런 문화를 바꿔놓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노동운동이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 자체도 너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 속에서의 어떤 노동운동의 문화를 꽃피우지 못한 거, 이런 결과로 저는 지금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정말 일반 대중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만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언어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우리가 국민 속에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바로 정 대표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아픈 말씀을 굉장히 크게 자성하고 있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89년이 아마 노동자 조직률로 정점을 찍었을 거예요. 20% 육박하는. 노조 조직률. 노조 조직률. 네. 네. 지금 뭐 10%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전준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른바 자기 조직, 조직 대중의 언어, 노동 운동의 언어, 이런 걸로만, 물론 뭐 그런 걸로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특히 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민주노조 운동은 거의 토벌을 당한 거죠. 2009년 5월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뼈아픈데, 화물연대 박종태라는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지금 굴뚝에 올라가 계신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 쌍차 지부, 정비지회, 그 다음에 비정규지회, 이 세 분이 올라가셨고, 그 직후엔 78일간 옥세파업을 하셨고, 물론 뭐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무렵에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와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민주노조 운동, 또 민주노총 전체가 또 조직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 나름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 여기 거의 매일같이 와서 가두투쟁도 하고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3년, 4년째 이렇게 오고 있고, 그래서 뭐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죠. 예컨대 뭐 노동자, 우리 사회 사실 뭐 거의 다가 노동자란 말이죠. 근데 노동 자체를 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분 혐오, 토벌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희망버스, 2010년에 희망버스 같은 경우는 이 노동자 조직과 시민사회가 결합하는 새로운 양상들로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쌍차와 관련해서 참 굉장히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2009년에 한 조합원 6,000명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리해고 대상자와 아닌자, 그 중에서도 희망퇴직자와 또 징계해고자, 455명 무급휴직자들 복직시킨다고 하면 이분들 노사 합의로 당연히 복귀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마치 신체포기각서처럼 월급 청구하지 말 것, 뭐 온갖 권리들 다 포기하라고, 그야말로 인격 포기각서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평택이라는 사실 뭐 넓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한 집 건너면 다 아는 이런 분들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게 만든 이런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죠. 그저 은수미 의원님한테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 은수미 의원님도 이제 노동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쌍용사처럼 저렇게 24분이나 그 저 경찰한테 저 투입당해서 진압당한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그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쌍용사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와 유사한 질문을 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1997년 이후에 정리해고 한 기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죠.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닌데 왜 쌍용차만 그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네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리해고 시점인데요. 적어도 뭐 1998년이나 97년, 최소한 2002년 정도까지는 나라가 망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 기업이라도 살려야지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긍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단 수긍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업을 살려놓으면 예전 기억을 떠올려서 기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복귀가 되겠지, 재취업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998년서부터 한 2002년 정도까지 정리해고는 명분도 있고, 나라가 망한다는데 어쩔 수 없고, 기업이 망한다는데 어쩔 수 없고, 또 기업이 잘 살게 되면 나도 혜택을 볼 거야, 재취업을 할 거야, 이런 시점이었다면
그게 한 10년이 지난 거죠. 지나서 보니 우리나라 미끄럼틀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변에서 추락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정리해고 한번 당하고 나서 도저히 재기를 못하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서 정리해고가 되면 이건 끝장이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죠. 여기만이 아니라니까 희망이 없는 시점에서 이 정리해고가 일어났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쌍용차는 온갖 곳에 팔린 곳입니다. 1998년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온갖 곳에 팔린 회사였고 그러한 위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을 붙잡기 때문에 이번만은 하고 왜 젖먹더니까지 다 짜내서 회사를 위해 헌신을 했죠. 그것이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믿었던 노무현 정부서부터 이 문제가 또다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너무 많이 팔렸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나. 저는 이러한 분노도 한 10년 정도 참 많이 참았지만 쌓였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우리나라 정리해고가 예전에는 나라가 어렵고 기업이 어려우니 우리도 좀 책임을 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리해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노동자들은 아무런 회사 경영에 책임도 없는 노동자들은 다 잘리는데 그렇게 노동자 잘은 경영자들은 너무 잘 살더라. 그러니까 사실을 한 10여 년에 걸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책임도 없는데, 일한 책임밖에 없는데 그런가.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어렵다 이런 명분이 먹히지 않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호희 대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공동체의 파괴는 좀 굉장히 심각하다니까. 왜 우리 애들이 전학 가서도 적응하기가 힘든 거하고 똑같이 사실은 공부를 하면 공부를 같이 하는 공동체, 학생이면 학생 공동체, 가족이면 가족들 간의 공동체, 지역이면 지역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려울 때 삶의 지지가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로 등 돌리게 된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그 충격도 굉장히 꼭 아이 탯줄이 끊긴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충격이 있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쌍용차에서 거의 집중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한꺼번에 집중된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격렬한 저항, 너무 억울함 이런 게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 폭발한 게 아닌가.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마지막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밀어낸 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 이후로도 이런 큰 대형 트라우마를 겪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자살이라든가 이런 양상이 굉장히 광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아니 지금 한국이요 네. 10년째 OECD에서 자살률 1위고요. 네. 30대 남자들의 제1위 사망 이유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쌍용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열심히 저항을 하셔서 사회적 이슈가 좀 됐죠.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죽어도 큰 기업 다니다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숨죽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 이게 집단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요. 비정규직이나 작은 기업은 집단적으로 안 일어납니다. 흩어져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많죠.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된 죽음들은 더 많을 거다. 저는 지난 15년간 이게 꽤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거죠. 우리가 통계조차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게 큰 회사 다니는데 네, 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쌍용차 가족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은수미 언님 저희같이 노조도 없고 죽겠는 사람들도 조금은
좀 사회적 쟁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쌍용차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미끄럼틀 사이에서 자기 코가 석자이다 보니까 이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조차도 충분하게 지원을 하지는 서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저 말씀 나누는 중에 저 우리 이종태 이종탁입니다. 아 이종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좀 얼어가지고 아직 안 풀려서 이종탁. 산업노동정책 연구소 선임 연구원님. 소장님. 제가 연락 저희 후배한테 얘기 받을 때는 선임 연구원이었는데 그 동안 승진하셨나요 이렇게? 저 소장님 예. 오셨는데 늦게 오셨으니까 저 여기 이전에도 와 여러 차례 와 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저 오신 소감부터 약간 늦게 오셨으니까 좀 말씀을 길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오늘 철탑은 처음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면서 현장에 사실은 계속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여기 오면 아프고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돌아가신 분이 23분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자기 생계와 삶을 이어나왔던 터전인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또 저렇게 철탑이 올라가서 저렇게 절절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반응하고 거기에 와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올라가 계신 세 분을 다 잘 알지만 여기 와서 밑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죄송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죄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안 가는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투쟁 이후에 사실은 평택도 좀 오기가 힘들고 이 근처를 지나가는 건 더 좀 힘들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좀 안 오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주 큰 밥 먹고 오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뭐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쌍용차 제가 올해 2013년을 맞으면서 했던 말 중에 내가 올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빚 하나는 어떻게든 좀 덜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해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일 중에 어쨌든 이 관련해서 얘기를 좀 시작하는 게 저도 어쨌든 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평택에 계시면서 쌍용자동차에 다니셨던 분들 만나서 얘기 듣는 일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쌍용차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고공농성하는 곳이 아주 여러 곳입니다. 그래서 정의 대변인께서 저 민주노총 대변인이시니까 전국적인 상황을 한번 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노총 차원에서 작년 말 올해 초 1월 10일 날 이른바 우리 표현으로 투쟁사업장들을 모아봤어요. 66군데였습니다. 66군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투쟁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보실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털고 가자. 왜냐하면 이것이 뭐 당선자의 탓은 아니죠. 일단 물론 뭐 당 대표고 뭐 유력 실력자이긴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권하에 이루어진 잘못된 문제들을 털고 새로 시작하시라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뭐 한 군데도 해결된 데가 없어요. 물론 대학 비정규직 노조가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거긴 뭐 규모도 크지 않고 노사 간의 합의로 일단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60개 넘는 데가 현안사업장으로 남아있고요. 그 와중에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윤지영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오히려 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를 도대체 풀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뭐 저희들 참 그렇게 모양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수위 앞에 가서 거의 매일같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인수위 매뉴얼이 저희들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3일 이내에 무슨 이렇게 통보를 해주게 돼 있대요. 민원에 대해서. 예, 민원에 대해서. 근데 저희들 60몇 군데 중에 그 답변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기사를. 네. 그런 매뉴얼이 노동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적어도 그 선거운동 기간에 그 뭐 환노위 차원이라고 뭐 우기고 있습니다만 당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이라도 내는.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했으면, 국정조사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신용이라도 해야 되죠. 근데 국정조사하면 회사 망합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노총에서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노총 자체도 사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꾸려지고 있는데 이 비상대책위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부는 적어도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 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총본산이라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그냥 무기력하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겠는데 혹시 놓칠까 싶어서 쌍차 문제가 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컨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전태일 열사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87년 사실 뭐 우리가 기종 노조라고 얘기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도 우리도 머리 기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이른바 노동자 인간 선언을 지금 어쨌든. 근데 쌍차 2009년 함께 살자였었어요. 함께 살자. 우리만 살겠다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뭐 사회적 파장이나 우리 공동체의 공명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아까 은수미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냥 그 뭐 이른바 그 좌빨 노조, 좌익 노조, 뭐 그 강성 노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인식들이 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정권 교체도 안 되고 또 여대 야소고 해서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좀 난망하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그러니까 노동 문제가 폄하되고 터부시 되는 이런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함께 정치권, 노동운동, 그 다음에 시민사회 함께 노력하면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평택 처음이고 울산의 현대자동차, 아산의 유성기업, 전주의 저 택시지부 전일교통, 뭐 부산 한진중공 이렇게 이제 서울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갈 계획인데 지금 따져보니까 울산이 111일째입니다. 그리고 아산 유성기업이 107일째, 그리고 전주가 32일째. 전주가 이게 제일 짧게 되는데 32일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택은 77일째. 이렇게 좀 굉장히 고공농성하는 데들만 이런데 저 전순호 의원님한테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굉장히 우문일 수도 있는데 70년대 이런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이게 굉장히 우문일 수 있는데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좀 좋아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대부분은 막 좋아졌다고들 얘기를 하실 텐데 노동자들의 삶에 그 질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이제 그 기준을 어디다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거에서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 생활로 정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죠. 노동시간 길고 저임금 그리고 제대로 밥 먹지 못하고 더 힘들었고요.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밥은 먹을 수는 있죠. 일을 하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진 지금 현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있어서는 더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없어져 가고 있다. 자꾸 내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는 문제. 그런 거. 그리고 70년대는 힘들지만은 일할 수 있는 공장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장 규모를 보더라도 70년대는, 아주 저임금을 받고 아주 장시간 일을 하는 데지만은 노동자들이 뭐 한 2, 3천명씩 모여서 일하는 대규모 공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함께 그 동지애를 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가려고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을 빼놓고는 네. 모든 노동자들이 비조직돼 있는 노동조합도 없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모두가 개별화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의 이런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더 어쩌면은 더 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지만 실제로 비조직돼 있는 노동조합들 그래 이런 노동자들은 사실 더 희망도 없고 어디 가서 등 기댈 곳도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저기 그 밖에서 차도 퇴근 선전전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는 저렇게 음악하고 또 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또 알리는 또 시간이라서 저희가 조금 시끄럽지만 저희가 목소리를 좀 더 높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걸 뭐 예, 줄여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네. 이제 농성장에서 하는 토론이라는 느낌을 팍팍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생중계창에 이런 글들이 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독일에서 응원 보냅니다. 독일에서 보고 계신 분인 모양인데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성찰하렵니다. 여러분 화이팅. FB 그다음에 숫자가 잔뜩 들어있는데요. 아마 외국에서 들어온 분이라 숫자 이런 분 그런 것 같습니다. 맞나요? 외국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숫자가 좀 많은가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MINSASA 민사사 뭐 이런 분이신데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이 보고 싶단다. 쌍차 문기준 인터뷰 아까 저희가 저 카메라 올려서 그 대화 나눴던 걸 보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용산에서 했던 표현을 여기다 이제 옮기신 것 같은데 이런 독자들 댓글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장들 장기 농성하고 있고 고공 농성하는 데 좀 살펴봤는데 지금 아까도 저희 최지용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9시에 잔업 마치고 퇴근하는 분들이 대상으로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이 인사를 퇴근 인사를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제가 저 이종탁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쌍용자동차가 가장 잘 되고 있을 때가 그 연 생산량이 16만 대. 근데 지금 올해 한 12만 대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 저 농성 지원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지금 우리들 원래대로 다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좀 맞는 판단입니까? 2012년도 총 생산량이 지금 나와 있는 통계치로는 11만 9천 대 정도를 했어요. 12만 대를 했기 때문에 이 수준은 사실은 쌍용자동차 통계를 이제 경영 실적이나 분석을 좀 해보면 10만 대에서 13만 대 정도의 생산을 할 경우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를 기록했던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만 대를 넘어서면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다 차감하고 난 다음에 순이익도 이제 흑자가 났던 이런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만 대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생산에 좀 이제 궤도에 안정적인 좀 일정한 궤도에는 좀 올랐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근데 이제 좀 안을 들여다보면 그 쌍용 자동차 크게 보면 이제 생산하는 차종이 이제 로디우스라는 이제 그 뭐 좀 뭐라 그럴까 밴 같은 이런 이제 큰 이제 그 화물용 이런 자동차가 하나 있고 SUV 큰 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체험행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좀 이제 승용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카, 그 뭐죠? 그 스포디 같은, 그 코란도 C 같은, 이제 이런 세 개 차종이 이제 크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1, 2 공장에서 이제 그 로디우스나 이제 체험행 같은 경우는 좀 가동률이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라인. 그렇죠. 라인에서 이제 뭐 생산, 총 생산할 수 있는 것에서 실제로 이제 뽑아내는 비율을 계산을 하면 한 60%에서 70%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당장에 인력을 좀 투입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3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가동률이 120%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현재 1교대가 원시프트로 돌리고 있는데 이 교대를 넘어서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잔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퇴근하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2시간 이상씩 잔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2교대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현재 이제 640명 정도의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정도는 충분히 이제 복직을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 저 1월 얼마 전에 그 나오고 난 다음에 대부분 사설에서 그런 신문 사설에서 보수 언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썼잖아요. 저 복직 시킨 다음에 곧바로도 일거리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다시 어려워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런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타당하진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 공장 그 부분을 좀 너무 이제 부각을 시키면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3 공장에 이제 그 120%가 넘는 이 가동률을 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 무급휴직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해고자들까지도 충분히 좀 그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 이것 이 과정에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루 8시간 물량은 넘지만 그렇다고 하루에 16시간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역으로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노동 시간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좀 이제 원직 복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같은 고용보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한다면 기업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정리해고자와 지금 이제 무휴직자들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저는 좀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자기 대책들을 내놓지 않고 어떤 그 기업 측에만 이 문제를 이제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또 기업들대로 잔업과 특근으로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이제 문제를 더 좀 풀기 어렵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타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현행 제도상 교대제를 하면 1인당 1년에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 정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쌍용차는 걸 이용해 본 적은 없고요. 기업들이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을 보유하는 것보다 사실은 경영,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이윤을 더 높이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요거와 무관하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중태 연구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라는 게 처음에 신차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대수가 판매대수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에 딱 고점을 치고 쭉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한 신차 나오면 4, 5년 주기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마인드라가 인수를 한 이후에 쌍용차에서 신차 출시로 투자한 게 4,100억 원. 그게 코란도 씨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부분 개조였어요. 근데 그 신차 출시조차도, 그러니까 신차 출시가 1.5개의 신차 출시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신차 출시도 마인드라가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4,100억 원을 그 판매한 이윤, 판매하고 남은 이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 성과급까지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쌍용차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털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간신히 신차 출시 1.5개를 한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데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라가 계속해서 3년, 이제 4년째가 됐는데 그 신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만 하고 투자를 안 하는 상황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12만 대까지 거의 육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업 적자라는 것이 회계, 어쨌든 제가 제공받은 회계상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 기업의 회계를 제가 정확하게 뭐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경영상을 뭐 비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마인드라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 지금 공장 안에 계신 분들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경영자 지금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 1년에 연 1인당 1,080만 원 받는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부담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마인드라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책을 얘기하고 그에 기초해서 마인드라도 그러니까 실제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을 국회에서 끌어낸다면 사실은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이 될 텐데 아직 그 수준까지 못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종타 그 연구위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만드신 것도 제가 그 기사 쓰느라고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 자동차 공장이라는 게 어쨌든 엄청나게 대규모고 라인이 있고 이런 쉽게 말해서 대공장인 거잖아요. 쌍용차가 근데 뭐 현대차나 대우 뭐 다른 기아차라든가 이런 데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 큰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 규모가 쌍용차가 한국 시장이란 자동차 회사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곳인지. 그러니까, 뭐, 저희 독자, 일반 시민들 중에는 쌍용차 뭐 그런 거, 뭐, 지금 우리 다 현대 기아차 타고 다니는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쌍용 자동차가 한국의 자동차 기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이 왜 중요한 기업인지, 이 노동자들이 왜 복귀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쌍용 자동차의 문제가 터진 건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1997년 외환위기 당시부터 사실은 이제 쌍용차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 기업은 이제 규모의 규모와 어쨌든 그 시장 그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 문제로 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회사가 뭐 없어진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은 이런 회사를 이제 외국에 매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7년, 98년 과정에서는 이제 뭐 빅딜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우자동차로도 잠깐 넘어갔었고 대우자동차 매각이 그 정리가 사실은 이제 실패하면서 다시
독립적으로 분리가 됐다가 이제 상하이 기차로 팔렸고, 팔렸는데 상하이 기차로 팔린 이후의 과정을 보시면 저는 쌍용 자동차의 가치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쌍용 자동차는 두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대형 승용차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그러니까 그랜저라든지 에쿠스, 뭐 제네시스 이런 차를 잘 아실 텐데 그에 못지않은 사실은 자동차 중에 하나로 사실은 체험엔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대형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 승용 부분에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해왔던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코란도라든지 무쏘라든지 이런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른바 이제 전륜하면서 어떤 그 상당히 해서 산악 지대를 갈 수 있는 SUV나 RV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매니아층도 소비자층들도 상당히 확보한 상태였는데 이 쌍용 자동차를 상하이 기차가 바로 그 두 핵심 부분에 자동차 기술을 노리고 사실은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솔린이 아니라 어떤 그 경유로 가는 어떤 그 SUV 부분에 대한 이제 상당한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었고 그것을 사실은 정부도 인정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경유 부분에 어떤 그 중장기 발전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산업자원부가 지금은 이제 지식경제부 또 이름이 또 바뀔 것 같은데 여기서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제 쌍용 자동차를 이런 어떤 경유 관련한 어떤 그 자동차 개발에 주요한 역할을 부여해왔었고요. 그리고 대형 승용 부분에서는 현대 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상하이 기차도 사실 이 두 가지 기술을 핵심적으로 빼갔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쌍용 자동차의 가치는 저는 이미 다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 비해서 내수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적긴 하지만 통계나 이런 분석을 해 들어가면 사실은 1인당 생산 대수나 1인당 어떤 그 매출 이 규모가 제가 1998년도에 한번 조사를 해 보고 2008년도에도 또 한번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 쌍용 자동차의 1인당 매출의 규모가 사실 현대 기아 자동차보다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당 사실은 상당한 가치를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소형차도 만들고 뭐 한때는 현대도 경차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1인당 매출의 규모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높은 편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닌 걸로 나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쌍용 자동차는 뭐 쉽게 말해서 일반 시청자들이 듣기 편한 말로 하면 큰 차 만들어서 적게 만들지만 이익률은 있는 이런 아주 회사 형태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유와 대형 승용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어떤 그 양적인 비교로서 쌍용 자동차의 가치를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쌍용 자동차가 그런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인수자가 이렇게 나타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상하이 기차가 내놓자마자 마인드라가 왔는데 즉 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후발 신흥 국가의 자동차 업체들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기술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기술적인 축적과 어떤 생산적인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건 그 상하이 기차와 마인드라와 같은 회사들이 뭐 길게도 없고 그냥 시장에 내놓자마자 달려들어서 덥석덥석 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런 쌍용 자동차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동차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이 매출을 올려서 거기로부터 이윤을 남기는 회사도 많지만 적게 만들어서 비싼 차 만들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회사들도 꽤 많다. 뭐 로컬 업체라고 하는 업체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BMW나 이런 회사들이 매출액으로는 많이 떨어지고 생산 대수는 떨어지지만 대당 순이익을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쌍용 자동차는 현대 기아라고 해왔던 어떻게 보면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남기려고 했던 그런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실험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그 외환위기 이후에 쌍용 자동차에 대한 매각과 구조조정을 잘못해오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저는 오히려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을 나타내는 HPV 지수 이걸 조작했다. 이게 청문회에서 많이 됐는데 이걸 확인됐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실수. 아, 거기서는 대답을 아 우리가 실수했습니다라고 그 대답을 들어가지고 그때 약간 예 쟁점이 됐죠 업체에서. 그 엄청난 실수를 한 거네. 예예. 예. 그게 지금 이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아니 여러 가지인데요. 청문회는 아시겠지만 한 10시간 한 거예요. 네. 10시간 했는데 네. 이 오랫동안 묵혀둔 문제를 다 해결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고요. 그중에 일부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증인도 제대로 다 못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생각엔 2박 3일, 3박 4일 거쳐서 국정조사하고 증인들도 좀 더 충분히 불러내고 그 다음에 그때 확인된 건 된 대로 다시 이제 매듭을 짓고 확인되지 않고 의혹이 제기된 것들이 제가 그때 세보니까 최소한 7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쟁점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쳐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법정관리식이었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법정관리하고 있을 때 일어난 문제니까 정부의 책임을 좀 더 분명히 하고 다른 말로 말해서 MB정부 심판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차기 정부가 안으면서 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 전략을 정부 역시 제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또한 마인드라의 적극적인 투자도 끌어내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죠. 네, 아니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컨대 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야 뭐 이미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예컨대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기업은 기업의 역할이 있는 거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몫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또 선택도 필요할 텐데 굉장히 전문적인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문 경영인께서 잘 만들어 잘 파시면 사실은 되죠. 근데 이 국가에서 뭐 우리가 이제 민주사회라는 데서 이 사기업이 하는 무한대의 착취 혹은 무한대의 폭력, 무한대의 탄압을 허용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제한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노동자들 역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자리 안 올 수 있죠. 사실 2009년에도 우리가 총고용을 얘기하면서 엄청난 양보를 사실은 노동조합에서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른바 노사 합의를 했지만 이거는 사회적 약속으로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합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야 잘 팔아야 되는 것이 그 전문 경영인의 문제라면 소비자들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착한 소비해야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본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윤을 내기 위해 존재합니다만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세금 잘 내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조업을 외국에 팔아먹고 하는 것들이 과연 회생인가 이게? 이런 회사 뭐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으면 이런 회사 과연 필요한 거야? 소비자들의 선택도 사실 필요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노동자들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양보할 만큼 했고요. 실제로 뭐 더 양보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죽어라, 너만 죽어라. 우리 정말로 참 이 제목 보면서 사실은 막 덜컹하면서도 화가 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놀이처럼 돼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 쓰고 버린 장갑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함께 살자입니다. 나만 살자도 아니고 나만 아니면 돼도 아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살자. 이게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념, 슬로건이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양보할 준비, 함께 나눌 준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누고 있고요. 제가 또 방금 대변인 하신 말씀 때문에 또 안 그래도 전 의원님 오시면 또 한번 여쭈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그 오마이뉴스가 최근에 지금 저희가 21편까지 기획 시리즈로 해서 이제 이마트 관련한
기사들을 심히 썼는데요. 저희가 그 제목 꼭지를 잡은 것도 헌법 위에 이마트라는,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고 기업에게 뭔가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기업에게 농자를 함부로 대하라는 자유를 준 것도 아닌데, 그 이마트 제가 취재하고 기사를 쓰면서 이 기업이 그 선을 넘어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또 친히 또 편지도 쓰셔서, 정용진 부회장에게 편지도 쓰셨다고 하고 또 그 내용도 읽어보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편지를 어떻게 보내시게 됐고 또 전태평정도 같이 또 동봉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신지 뭐 잠깐 번외지만 예, 한 말씀 해주면 좋겠어요. 예. 아, 네, 정말 이마트의 노동 탄압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수년 동안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사찰을 해온 건데, 사실 이러한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착한 소비를 얘기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삼성은 노동조합을 무노동조합이 원칙인데 앞으로 삼성이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삼성 물건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팔아먹은 것처럼 계속 팔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사실 착한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관없이 싸고 좋으면 다 누구나 샀지만은 이제는 세계에서 너무나 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소비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신세계 이마트에서 수년 동안 그렇게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사찰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조짐이 보이는 사람은 색출을 해내고 어떻게든지 해고를 시키고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저는 그 수법은 60년대, 70년대, 70년대가 유신 정권이죠. 그 전에 산업화 과정 처음 박정희 정권 하에서 있었던 거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에서 지금 2010년도가 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그 자본가들의 그 생각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용진 그분한테 당신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썼다가 사실 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오늘의 신세계나 이마트가 있게 된 거는 60-70년대 전태일이 이 일기를 쓸 때 얼마나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늘의 신세계도 있고 이마트도 있다라는 거를 당신이 안다 하면은 그렇게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돈을 번 거를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만큼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지금의 재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당선인이 잘 살아보자 한강의 기적을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적은 없고 한강의 노동자의 피와 땀이 한강을 채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거는 노동자의
희생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그 책을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다. 읽고 나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저는 사실 좀 깊이 좀 그분이 그 책을 한번 보기를 기대하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중에 저희 깔때기를 하나 되면요. 이 이마트 자료는 지금 저희 최지용 기자하고 노웅래 의원실하고 이제 같이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12월 초에 입수를 했는데 이제 대선이 있고 그래서 좀 묵혀두면서 연구들도 하고 그 후속 취재를 해서 낸 건데 그 자료를 이제 같이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놀란 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놀란 게 그 전태일 평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입수된 거를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서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사를 내니까 지금 그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 이제 해명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이 밑에 사람들이 그냥 호들갑던 거지 해고된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이제 해명입니다. 근데 그 의심된 사람이 세 분인데 한 분이 보통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이제 아주 단기간 고용돼서 이제 일하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분 만나서 만났습니다. 취재하면서 2년 전 그 전태일 평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분은 이제 전태일 평전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태일 평전이 문제가 되기 2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주일 열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시점부터는 자기 안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설명하고 나서야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걸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세계 이마트에서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문제로 해고된 사람은 없다. 이제 용어는 해고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계약을 안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저한테 이걸 광고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급히 좀 알렸으면 하셔서 이제 저한테 주신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126일 동안 농성을 하다가 2월 1일 날 사측이 밀려난 콜트콜텍. 이게 이제 기타. 전자기타 만드는 업체인데 전세계 점유율 30%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저희 알고 있는데 이게 2월 1일 날 이제 밀려났는데 그래서 오늘인가요? 다시 이제 재진입을 했는데 곧 경찰이 들어올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알려달라는 요청이 좀 들어와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은수미 의원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노동특위에서 또 방문한 사업장입니다. 두 가지가 결합돼 있죠. 하나는 정리해고이고 또 하나는 해외로의 자본 그러니까 유출인 거죠. 자본이 더 싼 노동력을 찾아서 인도네시아로 가버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공장이 다 이전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콜트콜텍의 사장의 동생 명의로 바로 그 사업장 건너편에 그 기타네트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다른 기업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기타를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알려지기는 인도네시아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노라이지만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노조는 안 된다. 그래서 노조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실은 공장을 무너뜨린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정리해고하고 해외 자본 이전이 결합돼 있고 거기에 노조 파괴를 못하면 이런 방식으로 직접적인 파괴가 안 되면 공장을 빼돌려서 파괴를 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사업장이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건 현대자동차 가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설 전에 가시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지금 오늘 현대자동차 집행 가처분 심리 결과가 저한테 지금 전달이 됐는데요. 오면서 받았는데 한전은 간접 집행이기 때문에 거기 송전타 고건철 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철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농성촌 있죠? 그것은 지금 가처분 결과에 따르면
야간 집행은 안 되고 좀 위험하니까 휴일 집행을 하겠노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어서 휴일 집행? 예, 그러면 명절 때 지금 예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송전탑 자체, 송전탑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분들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싶어서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불법 파견 문제가 된 지 8년이 넘었고요. 여기도 법 위에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불법을 하면 곧바로 잡아가면서 사실 8년 이상 불법 파견을 한 정몽구 회장에게는 단 한 푼도 벌금조차도 안 매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오마이뉴스가 가시려면 글쎄요 이게 설 전에 가셔야 그리고 설 전과 그래서 혹시나 설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설 이후의 사정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취재를 해주시면 저도 좀 고맙겠고 저희 의원들이 지금 더 이상은 제대로 막아드리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막 방송하면서 큰 소리를 막 쳤는데 바로 엄청난 숙제가 그래서 왔네요. 작년 연차가 저희 얘기하면 안 되겠다. 회사 기밀이고. 뭐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히 괜히 아 괜히 괜히 회사에 어떤 그 회사 행위를 하게 될 뻔했네요. 그 쌍용차 얘기를 어쨌든 여기 쌍용차 동성장이고 하니까 마무리를 한 마디씩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쭉 또 얘기해 주신 내용 있지만 저 또 이런 타입. 의원님은 제가 또 너무 뵙고 싶었는데 저는 예전에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못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진짜로 예, 저희가 2,456명 예, 그 인원이 회사를 나왔지만 복직을 복직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실제로 이 회사가 복직시켜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진짜 그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돼요. 네, 그 얘기를 꼭, 예, 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주시면 지금 마치 회사에서는 뭐 2천 몇 명 이게 다 들어오면 이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무급휴직자들을 제외하고 또, 예, 예, 뭐 그런 인원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 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사실 그 2009년에 합의를, 이제 투쟁 끝나고 합의를 할 때, 노사가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사실 이제 찾아낸 여러, 이제 묘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정내고자 수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뭐 무급휴직이나 이제 희망퇴직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무급휴직자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가 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급휴직은 말 그대로 급여를 안 주는 휴직자인 거잖아요. 그 책임은 사실은 기업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여전히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이제 관계인 건데 그걸 놓고 지금 밖에서 뭐 복직을 시키니 많이 논란을 했었고 지금 들어갔는데도 일감을 주니 안 주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좀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관계조차도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그 무급휴직자가 이 복직의 한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애들 표현들을 하면 참 쪽팔린 일 아니냐 이거 그죠? 그러니까 고용관계는 이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뭐 복직이냐 마냐의 문제로 다루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해고 어쨌든 법상으로 보면 정해고 대상자들을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면 재고용하도록 법에도 돼 있는 것이고 그 법에는 명확하게 어느 사정과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복직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뭐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신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여력이 생겼을 때부터 복직이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앞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삼공장의 조건이나 전체 생산량의 어떤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정리해고자인 150여 명, 159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을 복직을 못 시켜서
복지시킬 정도로 회사 사정이 안 나아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몇만 대를 더 만들어야 그런 여건이 되는 거냐. 11만 대면 이미 충분한 조건과 상태다라고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징계를 받아서 해고되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노사 간의 어떤 그 원만한 관계를 풀어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복직단에 올리는 이건 제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사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생긴 상태에서 회사가 이제 징계를 하면서 이제 해고자가 된 건데, 앞에 이제 뭐 무급휴직자도 뭐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의 정리해고자들도 복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회사가 꼭 이 징계해고자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좀 회사가 좀 이 좀 대승적인 차원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내려오면서 개인적으로 좀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스스로 퇴직하신 분들 희망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하셨지만 어떤 누구도 희망을 갖고 퇴직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23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을 사실은 희망 퇴직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퇴직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도 사실은 고려의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이 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자발적 이런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그러면서도 쌍용자동차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제대로 취업하지도 못하고 전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완성차 정규직으로서 가장 그 절망스러운 그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니냐. 정리해고자들은 재고용이라는 법률 조항이라도 있긴 하지만 희망퇴직자는 그런 조항이라도 없는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해서 평택시, 경기도, 고용노동부 혹은 정부 혹은 정치권 어디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속적이고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든 뭐 지역적 차원에서든 혹은 산업적 차원에서든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은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방기되거나 좀 이제 후순위로 밀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까지도 저는 좀 보듬어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라고 하는 게 뭐 이 보험료 더 걷고 뭐 보험료 그 연금 더 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정말 만들어주는 게 저는 복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에서 먼저 밀려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희망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나신 분들에 대한 좀 배려들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근데 지금 현재 쌍용자동차 마인드라 자본이 뭐 복직 우선 뭐 복직해야 되는 이런 숫자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대신 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좀 관심사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실제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 7천여 명에 달했던 생산직 노동자들이 지금 4천여 명에 불과한 숫자로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대수로 보자면 거의 이제 2005-6년 수준에 육박하는 이제 규모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남아 계신 분들의 노동 강도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4천 명이 7천 명을 했던 정도 수준을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얼마나 이 흔히 말하는 이제 빡세게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노동과 삶을 개선하는 측면, 그리고 당연하게 고용되어 있는 무급휴직자들의 생활, 그리고 법적으로도 여건이 되면 복지시켜야 되는 우리 정리해고자들, 이 부분을 저는 쌍용자동차와 마인드라가 좀 책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나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정치권 전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드리려고 했는데, 이종탁 회장님이 다 얘기를 하시고 다른 분들 좀. 아니, 저는
고민스러우신데 말씀을 이렇게 또 돌아가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이제 그 희망 퇴직자들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리해고, 그리고 이 정리해고 문제가 사실 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희망 퇴직자와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지금 이종탁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사회, 지자체가 함께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서 해고 정리자와 희망 퇴직자들, 이런 분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기에는 쉽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정리해고나 아니면은 그 구조조정이 됐을 때 이분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같은 업종으로 동종업종으로 재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들이 관심사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다른 그 업종으로 또 재훈련을 받아서 재취업이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사회로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내몰았을 때는 그 가족들, 아이들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런 거에서 제가 이거를 어떤 지원책을 만드는데 어떠한 그 법을 어떻게 고치면 되겠는지 그러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함께 좀 앞으로 좀 여러분들과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얘기를 지금 분석은 참 많이 했습니다. 분석은 많이 하고 지났던 가정들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저는 가장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는 이제 저기 올라가 있는 한상균 지부장님과 외 2명, 세 분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좀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가. 사실 명분이라도 저는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 버스 타고 와서 이분들에게 막 지지하고 하는 거는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저분들도 올라가서 계시지만은 저분들이 갖고 있는 깊은 마음속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은 내려오고 싶은 게 저는 간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끌어내 주십시오. 저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를 지금. 예, 저는 뭐 쌍용차 여사가 아니라 오늘 몇 번째인지 함께 살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예컨대 오래전 이야기긴 합니다만 일본의 거품 경제 시작될 때 정리해고 이런 걸 하면서 대부분의 사장, 뭐 일본의 사장님들이 공중파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말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노키아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회사는 어려워지더라도 직원들까지 노동자들까지 어려워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앵그리버드의 성공 뒤에는 노키아 회사의 지원,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 방법들을 찾지 못하는지 책 광고 좀 할까 합니다. 답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저 예컨대 우리 전순옥 그 의원님께서 쓰신 겁니다만 노동이 답이다라고 스스로 일단 답은 내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오늘 받아가지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의자놀이. 많이들 아시죠? 이 의자놀이 판매 수익금은 쌍차 노동자들에게 수익금이 돌아갑니다. 많이 뭐 팔리긴 했습니다만 더 많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수미 의원님 책입니다. 나라라는 우동인데요. 함께 살자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좀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 하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 얘기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쟁점 없는 선거였다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 정도의 정책적 쟁점은 있었죠. 근데 우리가 뭐 복지라 하면 사실은 2차 분배입니다. 조세를 통한 2차 분배인데, 1차 분배, 예컨대 소득 분배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예컨대 뭐 은수미 의원 말씀 중에는 문제는 권리다 이런 표현,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예컨대 우리 이마트 얘기하면서도 헌법 위에 이마트 이런 표현을 하듯이 헌법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헌법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헌법의 틀을 벗어나는, 이 그야말로 체제의 부정적인 짓을 대기업, 대재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기소침이 있었거나 이랬던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함께 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함께의 범주에는 국가와 기업과 노동자와 소비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미 한 말씀만 좀 더 붙여주십시오. 지금 민주노총이 비대위 체제고 힘이 많이 빠져있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뭐 옛날이 언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박살을 내놓거나 막 밀고 들어가기도 좀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지금 농성장도 지금 저 대집행할 뭐 저 연휴 기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민주노총 앞으로 진로 저희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뭐 민주노총의 진로까지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정상적인 체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비대위니까요. 근데 비대위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각오는 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컨대 뭐 한진 좀 굵직굵직한 데만 해도 벌써 뭐 한진이 있고 울산 현대자동차가 있고 쌍용이 있고 유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한진 같은 경우 노조 측에 새로운 제안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뭐 일부는 한번 논의해 보겠다. 물론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고요. 쌍차 같은 경우 민주노총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 특히 환노위에서 유일하게 또 여소야대잖아요. 환노위가 뭐 애써 주실 거라 믿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봅니다. 그 앞으로 한 달,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25일까지가 향후 5년을 적어도 노정관계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현안사업장들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것인지가 한 20일 사이에 판가름 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민주노총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죽이려 든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5년, 지난 5년 버텨보니까 생존하는 게 진짜 생존하는 게 버거울 정도로 힘들었던 걸 이미 다 겪어봤거든요. 어설프게 해서는 뭐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체가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싸울 거라고 제가 전달하고 대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전순호 의원님께서 이 지금 올라가 계신 세 분 무슨 명분이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속내는 진짜 뭐 실질적인 거를 따내면은 좋겠지만, 그게 영 안 되더라도 어떤 명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좀 내려오시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와가지고 한 5시간 있는데도 지금 다리가 이게 좀 얼은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이제 말씀 나눠봤는데, 이 저녁이 되면 이 저게 15만 볼트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데라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게 굉장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 간격으로 깨고 이런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77일째인데 그런 대안이 있을까요? 무슨 의원님? 일단
전략 노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협상을 할 때도 당내에서도 좀 뭐 비판을 받은 적도 있는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쌍용차 노동자분들하고 맨 처음 만난 게 작년 5월 24일 남대문서였습니다. 남대문서? 네, 왜냐하면 그날 대집행을 하겠다고 경찰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김정우 지부장님이 그때 이제 긴급 연행이 되셨었거든요. 농성장에서 연행이 돼서 남대문 서에 계시다고 그래서 우선 서에 가서 김정우 지부장님을 만나 뵙고 다시 이제 농성장으로 가서 그때 밤 11시 반까지 거기 다시 이제 천막을 쳐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이제 경찰은 있고 그래서 대집행을 함께 막았던 것이 그때 있었던 분이 장하나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도 얻어맞으셨고 저도 그때 경찰한테 얻어맞았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몇 분들하고 같이 만났었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시로 뭐 평택이나 대한문에 왔다 갔다 하고 가족분들, 와라분들을 만나 뵈면서 제가 한 약속이 있어요. 전 쌍용차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뭐 쌍용차든 현대차든 한진중공업이든 혹은 각종 노조 파괴 사업장이든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조금은 좀 더 쉽게 해결을 하나하나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관철을 시키지 못하니까 저도 며칠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아픈데 쌍용차 송전탑에 계신 분들이나 대한문 농성장에 계신 분들의 가족들은 어쩌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발끈 다시 묶자. 저 역시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협의체가 5월까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능하다면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이게 이제 여야가 같이 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한 범대이나 가족분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기업별 노조분들의 양해도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가 최소한 5월 이내로 한 번 이상은 올 거고 혹은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이내에 어떻게든 내려오실 수 있도록 뭐 그런 구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 네, 그렇게 5월까지 5월 안에 해결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뭐 네, 이분들한테 그렇게 있으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거는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은수미 의원님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저는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좀 다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송전탑에 올라가서 계시는 분들을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뭔가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범대위도 만들어지고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고는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놓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올라가서 계시는 분들 저는 이달 안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고 저분들한테 명분을 줘서 나는 끌어내리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 내려오신다 하더라도 거짓말이라도 해서 당신들 내려오셔서 이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말에 거짓말을 믿고라도 내려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간절한 생각이고요. 사실 밑에서 와락에도 가봤지만은 거기 온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지난번에 2+3 뭐 이런 얘기도 했고 2+4 얘기도 했는데 쌍용차 회사 측하고 그리고 노동조합 측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만나서 합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논의 체계에 쌍용차 안에 있는 노동조합도 참여를 하고 회사도 참여하고 그리고 바깥에 지금 그 송전탑에 올라가 계시는 항상균 지부장님 내려오셔서 그 협의체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상균 지부장님은 사실 2009년도에 합의한 당사자입니다. 그 정리해고자, 그 다음에 무급휴직자, 그리고 희망퇴직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합의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서 그런 협의체를 꾸려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려와서 당신이 이 문제를 협의체를 꾸려서 같이 하자 이러면서 내려오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전순호 의원님이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 다 뭐 모두 공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들은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인 말이 이 퇴근하는 분들한테 아까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저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따뜻한 가정으로 지금 돌아가시는데 하루 일 끝내고 돌아가시는데 잘 돌아가셔서 좋은 저녁 맞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음이 확 와닿고 좀 지켜보는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언론 기자 생활하고 언론 활동을 하면서 이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굉장히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여기 왔으면서 무력감을 좀 느낍니다. 근데 하나는 하여튼 여기 댓글에도 아까 소개 드렸습니다만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쓰겠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이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시간 정도 토론이 진행됐고요. 밖에는 지금 뭐 다 불이 꺼져서 또 조용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정리하고 이제 다른 사업장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또 이제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전 그 사이에 잠깐 텀을 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밖에 지금 이주영 기자가 대기하면서 지금 하루 일과가 끝난 농성장 풍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영 기자한테 마이크 넘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희 다른 농성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